그래서 재물이 올해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지요. 어?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모든 게 안 되잖아. 악에 바치다 보니까 언니가 지금, 근데 초점 언니가 지금 가게를 내놓는다고 해도 가게가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디고 힘들고 언니가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언니가 신경을 써야 돼. 힘들단 말이야. 응? 안, 잘 되는 상황에서 가게를 내놓으면 금방 팔리겠죠. 근데 내가 운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가게도 안 나가, 돈도 말려, 몸도 아파, 신경은 날카로워, 부부 사이는 안 좋아. 무지하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역경을 조금 연겨야 되고요. 운이 과연 내년에도 확 피지 않아. 내년에도 손실이 많아 언니가. 그러면 장사가 조금 더디고 문전에 손님이 안 들어오는데 언니가 어느 때 괜찮냐? 내년 가을 추석을 지나서 겨울에 가야 언니가 조금 낫다란 소리가 나오는데, 작업을 쳐서 가게를 내놓는 거는 내년에 내놓는 게 더 나아요. 지금은 언니가 만약에 내놓는다고 해도 쉽게 나가지도 않고, 그냥은 빼기도 힘들어. 어? 제가 이 결혼을 지금 한 이 동네에서 20년을 넘게 했는데, 먹는 제목이 뭐야? 뭐 메뉴가 뭐야? 저는 잔치국수 전문점을 해요. 단골을 자꾸 잃어 언니. 근데 단골을, 그래서 단골 때문에 제가 지금 살고 있긴 한데, 몸이 너무 자꾸 아프니까. 그래, 황천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몸이, 언니가 올해 재앙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재앙이 올해 금전으로, 몸으로, 부부간의 갈등에 언니가 인간 때문에 고초에 언니가 재앙이 8가지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역경을 조금 잘 넘어가야 될 시기야. 매우 조심하면서. 전 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구나. 언니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언니가 또라이 돼요. 아, 그래요? 내려놓고 장사, 어차피 뭐 장사를 마음을 떠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은 잡혀 있는데 예전에 장사 잘 됐던 거를 생각을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단골들이 빠져나가니까 언니가 힘들고 언니가 스트레스가 받잖아. 응? 우리가 운이 나쁠 때는, 내가 뭐가 안 될 때는 조그만 거를 한 가지를 가지고도 세 가지 네 가지를 몰아서 우리가 보잖아. 더 막. 근데 마음이 자꾸 뜬단 말이야 가게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 터에서, 지신에서 자꾸 뜨는 거야 언니가 마음에서. 언니가 거기 가게를 내놓을 게 아니라, 그러면 언니가 또 뭐를 하겠어? 했던 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 그치?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언니가 그것밖에 더 하겠어? 언니가 뭐 음식 장사밖에 없는데 지금은 언니가 어떤 것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요? 그럼 그래서 거기서 역경을 조금 견디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전이 지금 막혀 있는 데다가 터가 지신이 발동이 되니까 언니하고 쉽게 말하면 부부도 싸우면 어떻게 돼? 산이 많이 지발병이 나잖아. 그 가게에서는 조금 내가 봤을 땐 가게가 더디 장사가 되는 터야.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 나도 여기 죽은데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터가 지신이 조금 세다고 보면 돼. 그리고 까탁스러운 터니까 거기에서 언니가 조금 마음을 뜨지 말고, 어차피 그 동네에서는 언니가 그 국수집을 오래 했으니까 음식도 그렇게 비싼 음식 메뉴는 아니잖아. 그냥 손쉽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언니가 지탱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상에서도 손님이 조금 뜨고, 거기서 고기를 옮기는데도 그 손님이 다 올 것 같이 일반인들은 얘기를 하고 장사들을 오픈을 하고 하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멋대로 다 지랄병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무당을 찾는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맞아요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뭐든지 사람이 3세 번이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없고, 언니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하니, 어? 네. 언니가 음식 솜씨가 없지는 않아요. 어? 근데 지금 언니가 맛이 없어. 국수가 옛날 맛이 안 나오나 봐. 응? 나는 먹어보지도 모르는데, 안 먹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다니까 난 얘기하는 거고. 어? 언니가 사람이 뭐든지 장사가 잘 되고 뭐든지 마음에 내가 뭐라 그럴까,
분발이 됐을 때도 음식 솜씨가 솜씨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응? 근데 내가 마음이 자꾸 떠버리면 자꾸 단골을 잃은대잖아. 아까쯤에 실령님이 단골을 자꾸 잃은다 하니까 단골한테 좀 신경을 쓰고요. 또 그 장사를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이렇게 손님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조금 해봐요. 육수나 이런 걸로 메뉴나 김치 같은 거, 겉조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더 맛있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솜씨로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언니가 거기서 지탱을 하려고 그래요. 언니가 여기에서 나와서 딴 데로 그 옆으로 목 좋은 데로 간다고 하고 권리금을 이빠이 주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언니 운이 닫혀 있어서 지금 뭐를 해도 안 돼. 그리고 가게를 팔려고 하면 이 무당이 뭐 부적을 해라 아니면 구슬해라 아니면 더 뭐를 해라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 그렇게 해도 될 집 있고 안 될 집인데 언니네는 더디 팔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언니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하늘의 기도 언니가 받아야 되고 땅의 기도 받아야 언니가 뭔가가 이렇게 팍팍 치고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언니가 조금 내려앉히시고 거기서 조금 더디게 올라가더라도 장사가 조금 내년에 가면 더 나을 것 같아. 희망을 조금 갖고 좀 노력을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